학생 확진자가 나와서 대학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원래대로라면 내일 모든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. 현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사 일정이 올스톱돼 있는데요. 특히 대학은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큽니다.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. 대학가는 텅 비었습니다. 학교 도서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잠시 문을 닫겠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원래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폐쇄돼서 그냥 원래 공부하려던 게 지장이. 3월 초여서 원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개강 총회 등 모임이 한창일 때입니다. 대학교 개강은 연기됐고, 최근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입국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져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. 개강이 연기된 건 좀처 없던 일이어서 일단 학교에 나온 학생들도 당혹스럽습니다. 개강도 좀더 연기됐으면 좋겠는데, 아니면은 뭐 사이버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,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. 대학간데 대학생이 없으니 상인들은 울상입니다. 단축 영업에 들어가거나 자율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. 학차 학생들 개강을 해야 되는데 개강을 안 하니까,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며칠 쉴 수밖에 없죠. 입학 시즌 특수를 노리던 노점상도 속이 타들어갑니다. 그때는 어떻게 좀 많았었어요? 없어요, 아예. 곳이 이제 생하니까 다 버려야죠, 어떻게. 도내 주요 대학들은 일단 개강을 2주 뒤로 연기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보고 추가 연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.